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조롱박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. 아, 조롱박 다 아시죠? 이 박은 이 박과에 속하는데 덩굴성 한해살이 풀입니다. 인도 아프리카가 원산지이고 이게 덜 익었을 때 길게 이렇게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밥꼬지를 해먹거나 나물을 해먹죠. 그리고 속을 파내고 남은 거는 이렇게 반을 톱으로 자른 거를 삶아서 그 다음에 안에 속 파내고 겉껍질 파내고 하면 바로 표주박이 됩니다. 이 호리병 호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호리병처럼 생겼죠. 어릴 때 저는 이 호리병 이반 자른 표주박을 엄마가 간장단지에 넣어놨던 기억이 제일 큽니다. 이걸로 간장을 풀기도 했고요. 그리고 이걸로 사실 어릴 때 우리 산 같은 데 등산을 하면 그 옹달샘 같은 거그물 같은 데 가면 이 표주박 조그만 표주박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. 근데 요즘은 다 플라스틱 바가지로 대체가 됐지요. 이 표주박은 합끝내라 그래가지고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이렇게 술잔을 나누잖아요. 그때 합끝내로 사용되기도 했대요. 그래서 이 한국 민속 문화 대백과 사전을 보니까 거기에 저희 선조님들은 어릴 때그 딸을 이제 시집 보낼 때가 되면 이 조롱박을 심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야 그거를 잘라서 말려서 그 표주박을 만들어 가지고 합끝내 사용을 하기 때문이죠. 근데 이 조롱박의 효능은 굉장히 좋은 부분도 많습니다. 이 조롱박은 그 오이, 참외, 메론 이런 과의 같은 과인데 칼륨이 3105mg이나 들어있대요. 그래서 엄청 많아 가지고 소변 배설을 촉진하고 뭐 수종이나 황달, 뭐 인질, 요도염, 방광염 이런 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박은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의 그 열을 내리는 데에도 사용을 하지요.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. 이거는 성질이 아주 차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복용해야지 차가운 사람이 복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합니다. 오랜만에 만난 이 조롱박, 참 반가운 마음에 오늘 동영상을 올려봤는데요. 여러분,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.